단숨에 화제성 1위 등극했다는 걸스플래닛. 그런데 시청률이 0... 뭐 그래도 2화는 2배나 올랐으니 아무튼 화제가 되고 있는 걸스플래닛 999. 유진이가 울면서 끝이 났기에 많은 분들이 유진이의 무대를 궁금해하셨겠지만 바로 보여주면 엠넷이 아니죠. 2화에서는 어떤 소녀들이 화제가 될지 2화 리뷰 시작합니다. 첫 무대는 제이그룹의 조커. 이번에는 모두 핸드마이크를 들고 와서 보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특히 쿠보 레이나는 파워풀한 보이스가 엄청난 강점으로 메인 보컬을 노리는 야망을 보여주었죠. 마마무의 고고베베를 시원하고 멋지게 소화하며 모두를 신나게 해줬습니다. 다음은 K그룹의 에이틴걸스. 사전투표 1위를 했던 TXT 휴닝카이의 동생 휴닝바이에가 있는 그룹이었죠. 하지만 많은 기대와는 달리 연습생 기간도 약 1년으로 짧고 나이도 어려서 그런지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는 무대가 살짝 아쉬웠습니다. 물론 K그룹 기준입니다. 그 다음도 K그룹의 불꽃놀이. 대부분 경력자인데 그 중에서도 프로듀스 48의 도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죠. 데뷔를 한 참가자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유는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무대에 오를 기회를 잡고 싶어서일 텐데 선미 마스터의 질문은 안 그래도 데뷔한 경력이 부담스러웠을 참가자들에게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네요. 도아와 나연이의 눈물 그리고 다른 데뷔 경력의 참가자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쇼미더머니 나인, 미녀 래퍼 유다연도 있었기에 기대가 되는 와우띵의 무대. 정말 한 팀 같은 모습으로 완벽한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역시 경력자들이 다르긴 다릅니다. 그 다음 무대는 1화부터 엄청 화면에 많이 잡히면서 엠넷에서 밀어주는 멤버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수류이치. 근데 항미원조 지지글을 쓴 참가자죠. 솔로 참가자인데도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하는 모습이 엠넷에서 대놓고 밀어주는 것 같아 많은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 다음은 밴디트의 멤버인 승은. 솔직히 수루이치의 무대보다 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도 수루이치보다 분량이 적은 것이 너무 아쉬웠네요. 많은 분들이 이 무대를 찾아보고 더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그룹의 구이저우와 젠츠링. 화사의 마리아를 멋지게 보여줬지만 보컬은 조금 아쉬웠는데요. 마스터단들은 칭찬 일색이네요. 확실히 C그룹에 대한 평가가 K그룹보다 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실력자 무대로는 K그룹의 김보라, 정지윤 참가자, 바운스백을 완벽한 보컬 실력을 보여주면서 무대를 장악했는데요. 춤마저 잘 춰서 실력적으로 완벽한 두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리던 CLC의 유진. 충격적인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CLC의 팀 활동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었죠. 7년 차 아이돌임에도 힘든 도전을 택한 이유가 이해되는 인터뷰였습니다. 힐을 벗고 버블팝을 보여준 유진은 카메라까지 완벽하게 포착하며 확실한 존재감을 어필했는데요. 처음 보여주는 자리에서 발의 물집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져 보일 것 같아 하이힐을 벗고 무대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최상의 무대를 보여주는 프로다운 모습이었고 무대가 끝나자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얼마나 진지했고 그동안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느껴졌습니다. 몇몇 무대는 스킵되며 탐색전 무대가 모두 끝이 났는데요. 그 중에 1화부터 많은 분량을 잡아주던 쉬츠인이 있던 것은 조금 놀라웠습니다. 그 뒤로 최종 멤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같은 셀이 모두 탈락한다는 1화의 내용 때문에 그러면 최종 데뷔 멤버가 각 나라당 3명씩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최종 데뷔 멤버는 나라당 비율 제한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나중에는 탈락 방식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무대가 끝났기에 발표하게 되는 탐색전 탑 9. 마스터들의 심사 기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실력, 리더십, 발전 속도, 셀 조합 시너지 등 다양한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표된 9위는 쿠아하라 아야나, 8위는 헬리콥터 무대를 보여준 차이빙, 7위에는 CLC 유진. 생각보다 높지 않은 득수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6위는 영웅으로 반전의 매력을 보여준 서영은, 5위는 정지윤, 4위는 수루이치, 3위는 션샤오팅, 2위는 버스터즈였던 예서, 1위는 에자키 히카루로 결정되었죠. K그룹 4명, C그룹 3명, J그룹 2명이 탑 9이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결과가 아쉬웠기 때문이죠. K그룹 참가자들이 실력적으로 더 훌륭한 무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룹들과 다른 기준의 심사를 받은 것 같아
더욱 아쉬움이 느껴지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누군가는 선택되고 누군가는 버려지는 잔인한 셀 조합 시간. 셀은 함께 합격하거나 탈락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했죠. 1위인 에자키 히카루는 수루이치와 정지윤을 데려가며 춤, 보컬 모두 완벽한 셀을 조합했습니다. 다만 황미원조 지지자인 수루이치가 있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표는 많이 얻지 못할 듯하네요. 2위인 예선은 황싱치아오와 사카모토 마시로를 데려가며 자신과 비슷한 분위기의 셀을 조합하게 되었죠. 3위인 션샤오팅도 서영은과 카와구치 유리나를 데려가며 막강한 셀을 꾸렸습니다. 유진과 차이빙은 메이를 데려갔고 쿠아하라 아야나는 김채연과 리이만을 데려가며 탑9의 셀 재조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셀이 재조합되었는데 그대로 유지하는 셀도 있었지만 많은 셀들이 재조합되었습니다. 다른 그룹의 1위들에게 버려진 K그룹 1위 김다현 참가자. 다음 무대에서 모두가 후회할 만큼 멋진 모습 보여주길 응원할게요. 이후 드디어 투표가 시작되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응원하고 싶은 3개의 셀을 투표. 각 그룹에 3명씩 개인 투표가 가능해 하루에 12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투표는 8월 28일에 마감된다고 하니 약 2주간 많은 참가자들을 응원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셀이 모두 정해지고 공개된 참가자들의 트레이닝 캠프, 같은 셀인 3명이 한 방이 되며 프로듀스 48보다 좋아 보이는 숙소가 공개되었죠. 서로 재밌게 노는 모습, 다음날 미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모습들의 다양한 매력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다음날 아침 모든 프로듀스 시리즈를 보면 항상 기상 미션이 있었죠. 이제는 참가자들이 먼저 눈치채고 기상 미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참가자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찾는 미션에 일찍 일어났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윤지아 셀이 가장 먼저 내려왔지만 1등은 유다연 셀이 차지했네요. 미션 후 공개된 경연 무대곡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오마이걸 다섯 번째 계절, 트와이스 Yes or Yes, 그리고 EBS의 곡. EBS는 엑소, 방탄소년단 세븐틴을 줄임말이죠. 엑소의 전야, 방탄소년단의 마이크 드랍, 세븐틴의 예쁘다가 다음 무대 경연곡입니다. 3개의 셀이 한 그룹을 이루어 총 9명이 한 팀이 됩니다. 다른 곡들은 한 곡당 두 팀이 선택하여 경연을 펼치게 되는데 EBS의 곡은 한 곡당 한 팀만 선택하여 EBS 곡을 선택한 세 팀이 경연을 하게 되죠. 단, 경연에서 이긴 팀은 베네핏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긴 팀은 경연날 24시간 투표수의 두 배를 얻게 되는 막강한 베네핏입니다. 다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EBS 곡을 선택한 팀은 3개의 팀이 경연하는 대신 이기면 투표수가 3배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잘한 조는 M카 무대를 설 수 있게 되는데 승자는 마스터단이 결정하게 된다고 하네요. 기상 미션 1위부터 팀을 꾸리고 곡을 선택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유리할지 고민한 흔적들이 보였죠.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조들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엔 많은 기대를 받았던 휴닝 바이에도 있었습니다. 모든 팀과 곡이 정해지고 공개된 탈락 인원 16개의 셀, 즉 48명이 탈락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각 그룹당 한 명씩 마스터들이 선택해 부활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며 예고에서는 팀워크에 대한 부분이 집중 조명되었는데요. 자신감이 과하게 많던 C그룹의 참가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그러나 악명 높은 엠넷의 악마의 편집인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이제 서로에 대한 탐색이 끝나고 본격적인 경연 무대가 시작될 조짐이 보였는데요. 경쟁에 몰두하여 서로에게 상처받기보다는 멋진 무대를 보여주려는 노력들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화 리뷰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3화에서는 참가자들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